아쿠아프로틴 A식품 방치해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나서 네. 젖어있는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도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발 자체는 녹신녹신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노글노글해요. 누글누글해요. 그냥 네, 녹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면 끊어져 버렸죠? 네, 맨손으로 제가 지금 도포를 해봤는데 자극은 없어요. 아무 느낌이. 그러면서 도포하면서 굉장한 다공성 모발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먹고 나니까 지금 약간 통통해진 느낌이 나거든요. 자. 아까는 이게 막 끊어졌었는데, 네, 조금 단단해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오, 텐션이, 네, 조금 생겼어요. 네. 자,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샴푸하면서 이렇게 당기면 끊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좋아요. 자, 틀어지죠? 오, 틀어지네요. 네. 끝까지. 네, 여기는 아직 조금 더 힘이 생겨야 되겠죠? 자, 이쪽 부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끊어졌었거든요. 근데 좀 단단해졌어요. 지금 10분 경과 했거든요. 자, 네. 틀어지죠? 네, 여기도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당겨 보겠어요? 가늘게 잡고 아까처럼 하나 잡고 한 가닥도 보다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제자리로 가고 있어요. 네. 오. 신기해요. 신기해요. 참고로 참고로 우리 지금 모델 분은 디자이너 선생님이에요. 네. 오, 재밌는 것 같다. 그죠? 근데 아까 여기가 굉장히 노글노글해서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힘을 줘야 돼요. 아까는 이게 끊어졌었는데, 네. 자, 텐션이 생겼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이제 틀어지네요. 그죠? 네, 끝이 또 한번 볼게요. 이쪽도. 아까 봤던 부분에. 네, 텐션이 생겼어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는 되게 좋아졌어요. 이런 데가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졌었는데 가까이 와 보실까요? 이게 네, 힘이 생겼어요. 네. 자, 네. 한번 또 테스트 해볼게요. 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우리 버스 쌤은 어떤지. 자, 유정 쌤, 네. 향은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독한 향이 아니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부감은 없어요? 네. 지금 계속 만지고 있잖아요. 네.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많이 약간 단단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만져봤을 때 원래 젖었을 때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니었는데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해졌네요. 자,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네,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엔 그냥 이 정도면 처음에 우리 깎고 나면 막 또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죠? 어때요? 탄력도 더 생긴 것 같아요. 탄력도? 네. 지금 깨끗이 헹구고 나왔거든요. 네. 자, 네.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좋아졌어요. 네. 저도 우리 범스테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좋아졌어. 유정 쌤이 한번 볼래요? 느낌이 어떤가? 호들거리는 게 좀 좋았어요.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이거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약간 후들거리는 느낌이 조금 덜해지고 네. 좀 채워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수분 건조하고요. 180도로 프레스 작업 당기고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네, 천천히. 자,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네. 천천히. 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